다음은 백신 접종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19일 저녁 8시부터 24일 18시까지 약 6일간 50세에서 54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이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사전 예약 일정과 백신 추가 공급 내용 등을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예약 일정을 분산하여 시행합니다. 53에서 54세는 7월 19일 20시부터 7월 20일 18시까지 1차로 예약을 하시게 되고요. 50세에서 52세는 7월 20일 20시부터 7월 21일 18시까지 예약을 진행하고 7월 20일 20시부터 7월 24일까지는 50대에서 54세 전체 연령층에 대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7월 24일 18시까지 6일간 예약이 진행되므로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개통 직후의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해서 사전 예약 누리집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일간의 사전 예약 기간 중에는 조기 마감 없이 언제나 예약이 가능하므로 접종 대상자들께서는 가급적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서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 공급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7월 1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는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하여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총량은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지만 주별로 공급되는 공급 일정이 변경이 돼서 모더나 백신이 7월 배정 물량이 7월 말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관계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50대 대상 예방접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같이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신 공급 일정 때문에 기존의 예약 당시와는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50대의 접종 시기를 8월 25일에서 28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접종 예약 시에 자동 통보되는 2차 접종 일정은 위탁의료기관의 기존 예약 상황을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통보해드리는 일정이며 확정되는 2차 접종일은 추후 대상자들에게 개별로 문자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